어디 가는 지 알려주세요. 네. 아, 이 차요? 어디요? 어디 막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새우잡이 된가? 오, 되게 당황스럽다. 아, 되게 당황스럽다. 안 되시죠? 이 중에. 아, 진짜 있었어. 안 돼요. 진짜로 안 되시는 거예요? 아, 이상한데 내릴 것 같아. 그래, 아, 오늘 안 보니까 무섭다. 어떡해. 아, 무섭다. 아무것도 안 보이. 아, 밖에 있구나. 오! 나야, 저예요, 저예요. 와. 와. 어, 올라갔네요. 올라가요, 올라가요. 좋은데 올라가. 아, 조심해, 저 조심해, 저. 뭐야. 야, 왜, 갑자기. 응? 어, 강아지 소리 난다. 야!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몇 마리야, 이거. 아, 잠깐만요. 이거 뭔데요? 야, 한번 신발 안 잡았을게요. 아. 주인공은 수환이에요. 일로 오세요. 제가 어릴 때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어서요. 초등학생 때였어요. 햄스터 두 마리를 구입을 했어요. 문방구에서 풋밥도 더 열심히 깔아주고 밥도 많이 주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잠을 자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햄스터가 그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제가 햄스터를 많이 아꼈으니까 햄스터도 그걸 느꼈나 봐요. 그 제 품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딱 봤는데 뭐가 색깔이 이상해요, 내복이. 네, 그렇게 제가 한 마리의 동물을 동물이 약간 폭탄으로 보여요. 저한테 오면 그때처럼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아, 진짜 못하겠어. 여기까지만. 형, 갈 수 있어. 아, 그래요? 네, 알았어. 아, 너네! 아, 이러면. 그래, 얘네가 흥분한다니까. 그래요. 오, 야, 너 장난 아니다잉? 들어가자. 오, 아,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야, 아, 형. 아, 죄송합니다. 얘, 친구. 어, 죄송합니다. 얘 좀 안 해, 너. 얘 나 봤어. 얘 나 봤어. 나 눈. 오야. 아이고. 야, 너 강아지 엄청 장난 아니구나. 아, 인기 많아, 나. 나 솔직히 좀 무서워. 오, 죄송합니다. 쉿. 너 이렇게 이뻐. 야, 너 너무 크다, 야. 아, 죄송해요. 도망가지 마. 죄송합니다. 야. 죄송합니다. 오늘 멘탈 강아지 주인공은 끊어지고 동물 공포증을 극복하는 실수를 수행해 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 미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 첫 번째 몸풀기 미션. 세 마리의 강아지에게 직접 손으로 간식을 주고 강아지들과 친해지세요. 어, 이건 진짜 망했다. 야.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형, 빨리 받아봐. 빨리 받아봐. 애기 먹어. 아이고, 야, 까르트. 아, 얘 귀여운 거 봐. 아, 이렇게 바로 먹는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신원입니다. 빠르게. 네. 자, 쟤도 봤어. 들어와. 아! 우와! 느껴졌어. 어. 앉아. 손. 이쪽 손. 오, 손도 있어. 손. 틈새 시작. 손으로 했어, 손. 네, 그렇게 맞아요. 야, 내 손 깨물면 어떡해? 손 안 깨물어요. 오, 잘했어. 잘했어. 저기요. 없어, 나. 선생님. 이거. 식사하셔야죠. 오. 봤다. 하나 더. 아, 먹었어. 일로와. 야, 신호나, 여기. 신호나, 여기. 이 친구 어때? 오, 얘는 좀 아직 무섭다. 이 친구. 아, 이 아까, 이분 아까부터 기다리시더래.
아, 나 물렸어. 아, 나 물렸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나 허벅지 지났어. 근데 아, 지금. 허벅지 지났어. 두 번째 미션. 스킨십 1단계. 강아지 10번 쓰다듬기입니다. 이 친구보다 이 친구가 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아, 뭐라도 좀 먹고 올 걸. 청심환 같은 거라도. 오셨어. 오! 자. 아, 나 이거, 나 이게 좋은 거야? 이제 쓰다듬으면 돼. 이제 쓰다듬으면 돼. 부드러워요. 형! 우석이 만지는 거 같아. 우석이가 우석이야. 부드럽죠? 가자, 열. 오, 야, 선도. 이 친구 잠깐 내려오게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친구야,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나한테 와. 진짜 온몸에 쥐날 것 같아요. 세 번째 미션. 스킨십 2단계입니다. 강아지 60초 안고 있기. 60초? 1분 동안. 근데 제가 트라우마가 생기게 된 이유가 이렇게 품 안에 들어오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 자, 이제 안아. 빨리! 자, 이렇게. 아니, 세게 하면 안 돼. 세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을 강하게 만져서는 안 돼. 아니,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잘못되면. 아니, 뭘 잘못해. 그래서 뭘. 야, 나 이렇게 귀여운 처음 봤는데? 좀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형, 저 알았어. 헐. 와, 멀리 봐야지. 어디, 여기? 형, 앞에 보고 놀라지 마요. 와, 저의 실수로 인해서. 야, 아, 거기 났네. 이 친구가 제일 복실복실하고. 그치, 우석이. 네, 제일 착한. 우석이를 짓겠습니다, 이름을. 우석아. 마지막 미션. 이거 하면 성공이에요, 진원이. 꼬꼬마 강아지랑 뽀뽀하기. 아. 저 사람이랑 뽀뽀한 것도 기억 안 나는데. 바꿔주세요. 강아지 바꿔주세요. 왜? 알았어. 형이야. 아니요. 이 강아지. 저 불도저 친구. 불도저. 아, 불도저 들어와. 네, 불도저. 저 우석이로 하겠습니다. 네, 우석이 들어오세요. 일단 우석이야. 일단 우석아. 우석이야. 얘, 막 입맛 다시는 건가요? 형이 널 부른다. 자, 이제 뽀뽀로 하시면 됩니다. 저 뽀뽀하기 전에 우석이한테 영상통화 한번 해도 돼요? 영상. 우석아. 우석아, 재밌는 거 보여줄까? 라라라라라. 강아지 앉아있는 거 봐. 자극하면 안 돼. 큰 소리 내지 마. 우와, 하지 마. 야, 반응하잖아. 예민하신 분이야. 야, 우석아. 이분 이름도 우석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친구가 뽀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냥 하나의 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어떡해. 야, 신원아. 네? 이제 뽀뽀할 때 됐는데. 우석아, 가자. 오. 형, 근데 입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아, 자꾸 뽀뽀하지 마. 내가 뽀뽀하려는데. 애기 눈 감았어. 눈 감았어, 얘. 피했어. 아니야. 야, 너무 노골적으로 피하는 거 아니냐? 노골적으로 피해. 짠. 아유, 괜찮아. 미안해. 오! 아, 성공. 뭐였어요? 우석아, 수고했어. 우석아, 잘했어. 저의 생애 첫 동물 친구 우리 우석이와 안고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물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진짜 들어가겠습니다. 신원이 멘탈 강화 미션 성공입니다. 성공입니다. 와, 진짜 위드 우석.